선생님 교과서에서 수학이 특히 수학 분야가 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학부모들이 스토리텔링 교과서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고 행복한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들이 팔자화 되기 전에 또는 책을 만들기 전에 학교가 생기기 전에 인간들은 스토리텔링으로 교육을 해왔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바지를 한번 샀는데 어떤 거 봐봐. 긴 거. 이렇게 샀는데 이거 어때 보여 지금? 길어요. 바지가 길어 보여. 이거를 어떻게 반품해야 될까? 아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잘라요. 어디를 잘라? 저기 아래로. 여기를 자르면 돼? 그러면 그냥 손님 늑대로 확 잘라?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 제거고. 이쪽에 뭐뭐뭐 보이죠? 은하. 인간님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네. 몇 병? 세 병. 다리는? 네 병. 다리는 어디서? 여기서죠? 허리. 허리 팀에서 되는 거야? 네. 친구들은 스포이드를 가지고 물을 담아가지고 스포이드에 물을 담아서 이 기름이 담겨져 있는 부분에 물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그때 물을 넣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여러분들이 관찰을 한번 해보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렇지. 사전에 기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까 근데 물을 넣어왔는데 그치? 그래. 어땠어? 밸브를 닫았을 때 나오는 거하고 밸브를 열었을 때 어땠어? 아니 뚜껑을 뚜껑을 열었을 때 콸콸 나오는데 케찹을 이용해서 그런 일을 했다. 근데 저 할아버지 표정은 슬퍼. 태양 주민들은 그 당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이다. 이 시기에 한국사 연구가 활발했는가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첫 번째는 일제의 식민통치가 193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뭘로 바뀌었어? 민족말살 통치 방식으로 바뀌게 되죠? 간단하게 얘기했다시피 단판성으로 조선 일면 앞에는 어떻게 한다? 싸운다 이거야. 맨날 싸울까?
아니요. 싸울 때도 있고 안 싸울 때도 있지, 그렇죠? 근데 항상 싸운다는 얘기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탈선으로 뭐라 그랬어? 10회만 한다고 했다는 거야. 뭔가 다 똑같이 뭐, 그렇지? 1번이랑 안 그러면 똑같이. 세 번째 정체 선으로는 뭐야? 우리가 발전. 발전하지 못하고서 여전히 후진적이니까 후진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거지. 일본의 10세기의 고대 단계가 당시 조선의 20세기 모습이라는 거지. 그런데 과연 수업을 보면 우리가 수업을 잘 해시냐? 여태까지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수업을 많이 봤습니다. 연구 수업을 통해서 또 뭐 수업 장화, 또 수업 컨설팅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렇게 수업 보는 것들 많이 했는데 과연 우리 수업이 늘어났냐? 거기 계신 선생님들에게 연구 수업 잘 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4% 선생님들만 수업에 좀 잘 돼요. 그 나머지 96%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업의 프로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수업을 통해서 한 번도 경력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경력이지. 에너지 있고 준비 많이 해왔어.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교사가 이 수업을 어떤 의도 가운데 하고 있는지를 읽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친구.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동료 교사들이 그 수업자의 그 존재의 가치를 복원시켜주는 그런 난. 그래서 우리 그걸 수업 난, 수업 힐링 토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사하고 나왔습니다.